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의 권사입니다. 필라델피아 첼트넴 장로교회를 섬기시고 교수님을 역임하신 김원경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김원경 장로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에 대한민국 목련상을 수상하시고 1965년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바리톤으로 졸업을 1965년에 하셨습니다. 로마 산타셀리아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에서 졸업을 하시고 국립오페라단에서 30~40년간 단원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다수의 음악회를 출연하셨고 한국성가협회 초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40년간 오페라를 대부를 하셨고 연출을 맡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1964년에 고 한은재 권사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필라델피아 첼트넴 장로교에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나요? 언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니까 그때 뭘 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 뿐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집사람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한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 두 달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내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얻고,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그거 네. 장로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시간이 고 한은재 권사님을 보내드리는 시간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김원경 장로님의 할머니께서는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셨잖아요. 예, 예. 네, 또 어머니께서는 사실 뭐 잠자는 자리가 교회고 일하시다 끝나고 가시는 데가 교회였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의 모습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공부를 서울서 했거든요. 서울 양정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어린애가 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집에 오죽하고 싶겠어요? 근데 집을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뭐 그러니까 기차 화통에 매달려 가지고 밤새껏 네. 가서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 가면 그 대구에 도착하면 이제 차가 천천히 가니까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네. 가서 이제 밤새껏 화통에 매달려 갔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엉망이겠어. 새까맣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자는 거죠. 자는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셔가지고 내 얼굴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맹져주면서 내가 좋아했던 게 감자예요. 네. 감자를 삶아놔서 머리 밖에 놨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네.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저는. 네네네. 새벽 기도하고 난리 치다가 받은 게 아니고. 네. 부모들한테 받은 것은 그런. 그렇죠. 받았죠. 네. 성경에 나오는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믿음의 유산을 받으신 장로님이시죠. 네, 이해가 갑니다. 참,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멀리 떠나 있다는 게요. 예. 불효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언제나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 그러면. 네, 예. 네. 너무 눈에 선하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좋은 어머니, 특히 또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예. 할머니도 이렇게 선교사님 밑에서 그저 신앙생활 하셔서 평생을 교회 속에서 사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셨다고 예, 보이네요. 예, 저희가 네. 이북에서 해방되는 해 바로 넘어왔는데,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신앙생활 하시려고 오셨죠. 예, 그 우리 네. 그 삼촌들이죠. 네. 우리 어머니가 열한
형제 중에 막내 딸이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첼린, 새해봉, 뭐 이건 뭐 이북에서는 엄청난 그 권력자들이거든요. 네. 다 죽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말썽을 많이 피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이제 뭐 와서 이제 그 공산당들이 무슨 설 얘기하잖아요. 네. 하면 손을 번쩍 들고 동무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네. 그러니까 뭘 물었냐면 아 지금 그거를 그 사람은 그걸 저 뭐라 그래 그 유전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맺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은 점성이 변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걸 이제 아, 설, 네. 이북이니까 그 사람이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뻔히 알면서 손 딱 두고 동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 그래서 중국에 사람이 많군요. 중국이 그 이북말로는 잿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원숭이를 네. 중국에 만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많군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하이 동무 나하고 같이 경찰서 갑시다. 그래서 제 배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난리 친데 그 집에 보니까 이 사람 오빠가 그 당시에 무슨 현병 대장 뭐 유명한 장군들 네. 집안에 전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 당시에 전부 러시아에서 공부하거나 중국에서 공부해서 그 형제들이요. 네. 그래야 되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누구의 동생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나왔죠. 네. 나오니까 그 오빠들이 야, 넌 여기 남한에 살면 안 되겠다. 어? 넌 또 집안이 또 그런 집안이니까. 넌 이남으로 넘어가라. 가라. 이래가지고 네. 해방된 그 해에 바로 그냥 우리는 원산으로 보내가지고 원산에서 배를 타고 38선을 넘은 거야. 넘어서 네. 우리 그 열한 구형제거든. 구형제 네.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래가지고 배 타고 넘어와서 주문진으로 갔죠. 네. 주문진에 내려서 거기서 했다가 부산으로 또 실려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죠. 그 당시에는 네. 그 소백산에 대관령에 공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있으니까 바로 또 6.25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 후에. 네, 참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복잡한 아주 나라가. 예, 그렇게 네. 내가 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그 수복대 네네. 두 번째 중공군 놀러오고 이때 이제 기차 타고 대구로 간 거죠. 네. 그 대구로 간 것도 이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 간 게 아니고 누구 우리 고향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우체국에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대구에서 살게 됐죠. 네. 살게 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제 야 이거 애들 많고 하다못해 밥이나 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이북서 가정, 서울서 가정 이런 거 옷을 다 꾸려가지고 네. 그 머리 이거 무조건 나간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이리 가라 하고 보여준 데가 그 가창에 달성 가창군 네. 그쪽을 가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무조건 그 이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그 어리니까 네. 데리고 그 갔어요. 가서 무조건 전 동네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 짐 풀어놓고 살아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그 바람에 국민학교를 가창 국민학교를 내가 나왔어요. 네. 왜냐? 네. 어머니가 왜 그럼 거기를 갔느냐? 어머니 얘기야? 그게 한 30km쯤 된다고 보니까 국도 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탄이 터지면은 네. 그 정도는 가서 있어야 안 죽는다. 이렇게 네.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스마트하시네. 그래, 거기 가서 살았죠. 거기서 가창국민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사후퇴 때 대구에서 사셨잖아요. 그랬다 서울에 오셔서 한길교에서 엄목사님. 예, 엄여섭 목사님이라고. 네, 신앙생활 하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양반. 예. 그양반은 목사님보다는 이제 정치가로서 네. 유명했죠. 대구에서는 서현교회를 섬기셨고요. 서현교회, 예. 네, 김수학 목사님 여기 와서 계셨죠 좀. 네. 근데 사실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가정 예배 드리시고 생활권이 정말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시는 예, 모범을 보이셨죠. 어머님이 네. 그 집을 네. 교회 앞에 딱 붙은 집을 나한테 이렇게 딱 그러고 네. 왜 그러냐고 뭐 우리 집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네. 거기 살으셨어요. 네. 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니까 네. 멀리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고 네. 그냥 기도하고 그래 그 김수학 목사님이 여기 오셨거든요. 네. 여기 왔다 나를 만났어요. 나한테 첫 마디가 아이고 김학장 김학장은 엄마 기도 덕에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까 정말 잊어버렸는데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정 교수님 하시고 과장하시고 음악대학장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제가 예, 제가 계명대학을 네. 68년도에 갔습니다. 네. 68년도에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그 다음 해 갔습니다. 네. 그래 가서 하게 되니까. 그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 오래 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서울에 불려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신채식 그 당시 학장인데 그 양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선생, 집사 그때 우리 와이프는 독수중학교 교사였어요. 네. 그 당신 와이프 데려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데려와도 좋은데 어떻게 한 학교에 부부가 있느냐. 내가 그랬더니, 아, 이 사람 고로하구만. 그러더니, 아, 있으면 어떤 얘기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6개월, 8개월 후에 왔죠. 네. 와서 같이 교수 생활을 해. 참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죠. 네. 예. 얼마나 잘 봤으면 그럴까요? 근데 같은 대학에, 진짜. 같은 네. 과에, 와. 같은 전공에,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우리 와이프도 38년, 정도 했고요. 네. 나는 40년 넘도록 네. 거기서 교수 생활하고 네. 저는 초직이 계명대학이에요. 그렇죠. 첫 직업이. 네. 그리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기 힘든데. 네, 참 네. 하나님께서 보호를 여러 가지로 하셔서. 예, 예. 네, 그러면 사모님은 뭐 소프라노 하셨어요? 소프라노입니다. 예. 네, 아주 그냥 두 분이 음악 가족이시고. 또 자녀들도 며느님도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음악 피아노 네. 피아노로 유명하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또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신문에서 보고 돼요.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음악으로 축복을 특별히 하셨어요. 또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교수님이시고 장로님이신 김홍경 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음악적으로 또 믿음 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요번에 특별히 한은재 군사님 소천 하시면서 천국 보내시면서 예. 또 느꼈던 이야기 또 어떤 때는 신앙에 약간 회의도 오셨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집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딱 됐을 때요. 네.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네. 사실 제가 막 하나님께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한익동 목사라고요. 부산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네. 고려파 목사의 한익동 네. 목사. 그 한상동 그 삼형제가 있는데 그게 다 부산에서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입니다. 네. 또 우리 집사람이 난내가 영도 제2 교회에서 났어요. 네. 낳기도 거기서 네. 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삼촌은 김상목 목사거든요. 네. 지금 아이고.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던. 김상복이요. 네, 김상복 목사님. 예, 예, 예. 한국 가면 제가 자주 들어요. 그 네. 유명한 분이. 네, 아주 얼마나 그렇죠. 네. 우리 마청도 목사고.
와. 그 집안에 전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힘들고. 근데 왜 도대체 네. 그 사람을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네. 똑똑하고 네. 영어 잘해, 독일어 잘해, 불어 잘해. 굉장히 천재거든요. 그, 그. 네, 아유 와이프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실제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애들 네. 잘 가르치고. 네. 그런데 그냥 아무 그 이유가 없는데 네. 왜 그런 게 됐냐고 내가 네. 막 항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네, 그렇죠. 아, 도대체 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네. 어? 아, 잘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되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냐고 내가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면서 이제 살아오는데 제가 미국에 온 것도요. 네. 우리 한생만 안 아팠으면 안 와요, 절대 미국. 네. 내가 왜 옵니까? 한국에 쌓아놓은 업적이 엄청난데 할 일도 그렇죠. 많고. 네네. 그 당시 내가 김영대학교 명예교수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고. 네. 근데 왜 왔어요? 한생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알츠하이머로 판정이 나고 네. 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 그거 그, 판정 난 거 알고 오셨어요? 예, 그거 나고 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의사들도 그러고 네. 식구가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우리 식구라고는 여기 아들 딸밖에 없었으니까 네. 우리 자식은 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죠 내가. 네. 딱 정년퇴임 그 2월 25일 날 했어요. 네. 하고 바로 그냥 수석 시작하고 바로 뭐 다 정리하고 그리고 10월에 오셨어. 10월 31일 네. 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만 가지고는 그건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하고 그렇죠. 모든 거 네. 아니 네. 대구에서요. 네.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김원경 하면 다 알아. 와. 아, 그 정도로 내가 네. 이름이 난 사람이거든.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데 제가 이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절대 그게 못 시켜요. 그렇죠. 딱 갈 수밖에 없게 네. 다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네. 뭐 비자도 그냥 바로 나오고 모든 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부 조사하거든요. 네. 뭐, 범죄가 있나 없나. 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찰서도 못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뭐, 금방 비자도 그냥 딱 하니까 바로 주더라고, 그 장소에서. 네. 근데 그 비자 받을 때도 참, 내가 한 기적을 많이 느꼈어요. 네. 거기 이제 이게 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몇 번 게이트로 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네. 그 딱 갔더니 그 미국 용사예요. 그 네. 여자가. 그 나를 딱 보더니 야 내가 너 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네가 오페라 하는 거는 전번에 오페라 한 거 내가 구경 가서 너 봤다. 와. 아 그게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네. 아무 말도 안 해. 그 요건 내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네. 내가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에 오는 건 일사천리로 쫙.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네. 와서 오자마자 내가 어디서인가 메시아를 했어요. 네. 공연을. 네. 거기에 그 니아이 저 낙원교회 있는 최영관 목사가 구경을 왔어요. 네. 와서 보고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식사하자고. 근데 나갔더니 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지휘해 주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지휘 안 한다. 난 노래 해달라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 그러냐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낙원교회라고 썼잖아. 네. 아, 그 순간 내가, 아, 나는 미국이 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낙원교회로 또 나를 와,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딱 들어오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 가서 5년 동안 제가 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70이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내규가 70 되면 무조건 관둬야 된대요. 네. 그래서 내가 관두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날로 딱 관뒀어요. 네. 관두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가 아치로 밥 먹으러 갔어요. 네. 혼자 밥 먹으러 가니까 거기에 리하이밸리에 있는 장로들하고 양경자하고 네. 밥을 먹더라고요. 네. 그 내가 야 경자야 나온 게 관뒀다. 내가 지금 후배니까 말을 네, 하면 그쵸. 내가 저 관뒀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리하이밸리에 있는 그 장로 중에 누가 우리 교회로 오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철이 다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거네요. 네. 절대로 자기는 몰라요. 네. 그렇게 우리가 모르게 해주시더라고 인도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입장이 된 사람들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그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네.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알게는 절대 안 줘요. 네. 다 지나놓고 보면은 아 이거 주님의 인도였구나 믿음이었구나. 네. 그게 믿음이지. 네. 뭐, 미리 뭐 믿음 주셔 믿음 주셔서 네. 어느 날 딱 줬다. 그건 절대 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장로님은 주로 지금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예수는 주님을 믿었냐? 네. 지금 이 시간. 네. 부터 믿었다. 내가 왜? 사람은 항상 믿었다 그랬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랬다, 안 믿었다. 이래가면서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마음속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엔 내가 우리 집사람 가기 전에. 네. 정말 간결하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 제발 편안하게. 네. 정말 아무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대로. 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네. 편안하게. 네. 정말 싹, 응? 잠자는 것이 가게 네. 해줬어요. 그걸 보고 내가, 아, 주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네. 진짜, 진짜 믿음. 네.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그걸 내가 체험했어요. 네. 그 나를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믿게 해주셨으니 그게 신앙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래야 되니까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게 된다고.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 뭐 네. 목사님이 뭐 설교해서 뭐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뭘 받아가지고 믿고 네. 그건 아니라고요. 믿음은 네. 절대 그렇게 안 온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니요. 근데 뭐 정말 산 체험이시죠. 그리고 네.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지금까지 순간순간 그 참 자리로 옮길 때마다 예, 예. 그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또 제가 또 장로님께서 그동안에 또 음악적으로도 대선배님이시고 하셔서 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권면도 하시고 또 신앙면에서 또 찬양이나 성가 부를 때에 우리 할 일 또 환란 왔을 때 느낀 점 또 지휘자님들에게 특별히 또 부탁하시고 싶은 거 또 교회 음악의 변천사 같은 거 이런 예, 거 전부 해서 한 말씀 예, 해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교회도 네. 일종의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 이제 인기 있는 거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쪽으로 해야 교인이 많이 모인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이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건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지. 그게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새 교회 흐름이 특히 음악의 흐름이 네.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기타 치고 뭐 따당따당 하고 하면 그거는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카바레나 바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 한다고 그걸 하잖아요. 네. 그거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거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록 사회는 그렇더라도 교회만은 네. 마지막 남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네. 교회만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네. 지키고 그다음에 그 성가를 부르는 걸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도 안 믿는데 노래 부르는 지도 못 믿는데 못 느끼는데 그걸 듣는 사람 보고 믿어라 듣는 사람 보고 은혜 받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려면 저 자기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네. 노래하는 사람 자기부터 먼저 믿어야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이 그걸 믿게 된다고요. 네. 그 때문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소리 나는 깽깽가리나 어? 네. 그거 고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저는 좋아하냐면 저는 교회 찬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아는 데가 없어요.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사람 그 반응이 네. 아 정말 선생님 목성 좋습니다. 아 선생님 소리 참 최고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생님 노래하니까 소름이 끼친다고. 네. 은혜를 받을 때요 네. 정말 닭살 솥도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고요. 그게. 네. 그걸 제일 좋아해요. 네, 믿음의 그러니까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니까 하면 그렇게 온다고요. 네. 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네.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예술이에요. 네. 예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술이 제일 성공했고 예술 중에서도 또 가장 성공한 게 성악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뭡니까? 기를 불어줘줬다 그랬어요. 네, 생기를 불어. 기가 뭡니까? 네, 생기를 불어. 기가 호흡이에요. 네, 네. 숨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악이 유일하게 음악 중에서도 기로 노래하는 거예요. 성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 되니까 그것이 감명을 줄 때 성악을 잘 부를 때 그게 사람한테 오면 그게 막 은혜가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은 무치 뭐 나무 밑에서 이상한 소리 내고 그냥 뭐 애들 뭐 이상한 노래 부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그게 내 생각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해라. 소리가 크건 적건 강하건 뭐 소리가 크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찬양을 드릴 때도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물론. 네. 그럼 뭐 그러면 그렇게 저 네. 야 니나 그렇게 해라.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나는 네, 그렇게 해요. 그거야. 네.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장로님께서 가장 원하는 기도가 있으시죠?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 예, 하나님이 예, 주시는 예. 시간을 어떻게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는 제가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뭐 4년 전에 네. 심장이 갑자기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병원에 들어가서 트리플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여기 네, 그러세요. 여기 그때 네. 대수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그 의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10년은 까딱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나와서 치료, 그거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10년을 더 살게 해 주셨을까? 네. 그거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을 많이 하고 그걸 네. 하라고 10년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네. 그런데 그게 아주 대수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왔어요. 보고 네. 그 목소리도 가고. 그렇죠. 목소리도 네. 안 나와요. 네. 자꾸 가래가 끼고 기관에. 그래서 요새는 기도를 하죠. 아니 내가 언제 그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 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근데 나를 주셔서 내가 그걸 40년 동안 연주생활을 했다고요. 그치.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목소리를 가져가셨거든. 네. 그러니까 주신 것도 주님이요. 네.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니 내가 정말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은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네. 내가 기도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요새 그게 내 기도예요. 네.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고. 그런데 네. 아마 주실 거로 알고 지금 아니, 많이 돌아왔어요. 네. 호흡 예.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예, 예. 아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또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아, 아마 그 시간에 제일 기도하다가도 가지만 찬송 부르다가도 가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제가 첼트넴 교회 가가지고 네 아드님 교회 예, 네. 거기 가서 성가대를 하거든요. 지금. 네. 그 머리 허연 영감이 네. 뒤에 앉아서 베이스를 해준다고요. 네. 그럼 남들이 저거 이상한 놈이다 왜 저, 어? 나는 어디든지 돈 안 받고 그냥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거기는 돈도 안 받고 가서 하는데 네. 내가 그 지휘자한테 그랬어요. 네. 내 처남이니까. 네. 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빛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같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연 영감이. 네.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네. 그 모양이 얼마나 좋으냐. 미국 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교회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내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정 남들이 원하시면 뭐 염색하시죠, 뭐. 아, 저는 염색은 안 해요. 염색은 내가 40대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염색해 본 적 없어요. 네. 예. 제가 지금 키오리어 싼 여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왜 머리가 휘어지는가 찾아봤더니,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휘어진대요. 근데 아, 아마. 네, 그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우스운 대답인지 몰라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장로님이 너무 음악으로 머리를 많이 쓰셔서. 네, 사촌 형이 딱 한 명 있어요, 필에. 네. 최동환 장로예요. 네. 저기 무슨 교회라 하는지. 근데 그건 유일하게 우리 삼촌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낙원교회에서 음악회 하는데 찾아왔어요. 네. 그래 딱 들어오는데 내가 첫눈에 알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우리 어머니 그쪽하고 하더라고요. 네.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랬더니 야 옹경아 그랬더니 내가 형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형 그래서 이상하면서 형 그때 대광 학교 다녔지?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 대광 학교 다녔거든. 네. 예. 근데 나한테 야 옹경아 너 머리가 허얀데 그거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백발이 그래서. 정말 아름답죠. 네. 네, 저하고는 견해가 약간 다르니까. 네. 근데요, 네. 머리가 흰 사람들은 대머리가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네. 아, 대머리가 머리깔이 없는데 어떻게 씌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머리들은 머리가 없고. 그래요? 흰 머리는 다. 머리가 많아요? 많아요. 예. 아.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왜냐면 내가. 오페라 했으니까 네, 저희가 화장 네, 이걸 다 배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머리도 새까맣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새까맣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털이 많은 사람은 머리에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머리에 털이 많은 사람들은 네. 여기 보면 털이 없어요. 옛날에 왜 음악가들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러면은 다 그때 가발 써서 예, 가발 쓰다 가발 네. 가발 근데 그 정도는 제가 지금 오늘 특별히 배우네요. 예, 예. 네, 하여간
이렇게 또 귀하신 분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되고 그냥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쓰시겠어요?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만날 우리 네. 집사람을 기도하면서 네. 만날 날을 생각하시고 기도 네. 제발 내가 먼저 죽게 해달라고. 네. 그 기도를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아픈 사람이 먼저 가야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니까.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돌볼 사람은 건강하게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나는 네. 하루가 천년 걷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렇죠. 네.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네.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또 음악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또 장로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네. 예. 네, 또 아름다운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